허락해줄 때까지 무조건 먹는다. 무조건 먹는다. 4번 용돈을 많이 주면 헤어지겠다고 한다. 그렇죠. 아직까지는 뭐 초등학생이니까 용돈 좀 주면서 갈라서라. 그렇게까지 야둔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. 용돈을. 아하. 그래. 5번 평생 혼자 살겠다고 선언한다. 아이 있을 수 없는. 누군가가 벌어다 줘서 이게 먹을 걸 먹어야 되니까 혼자는 아하. 절대. 아니 아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게 돼.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. 아 내가 싫죠. 자 우리 이제 주리에서 한번 물어볼까요? 조혁군 정말 미인인데 아빠가 싫어해. 성격상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게? 2번 해야죠. 2번 남자 여자친구를 포기한다. 오~ 포기하는 거예요. 세상에 여자 많으니까. 그럼 세상에 반이 여잔데. 조혁이 지금까지 여자친구 있었던 적 있나? 그럼. 있었었어요. 에 포기한다. 우리 저 리원 양한테 갈게요. 모르겠는데요. 너 가수 잘했지. 모르겠는데요. 너 가수 잘했지. 은서 언니는 은서 언니는 허락해 주실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할 거야. 아 단식 투쟁 안 하고? 아니 나 말고. 그러니까. 여자. 저는요 5번이요. 5번 뭐야? 평생 혼자 살겠다고 했어요. 믿으면 들어갈게요. 저는요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여자친구를 만나면 행복하긴 하겠지만 엄마 아빠의 끝없는 잔소리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질 것 같아요. 목소리 난다. 목소리 나네. 이야. 우리 마음은? 그냥 몰래 만날 것 같아요. 야, 니가 막 너희들 근데 말이야. 너희들이 정말 남자라면 너희들이 사랑하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. 아니야, 그렇게 가르치지 마. 아빠의 엄마가 반대하면 아빠는 지킬 거예요, 안 지킬 거예요. 아빠는 지금의 부인하고 그만 살아라. 어머니 말씀 따라야겠지. 어머니 말씀 따라야겠지. 야, 저렇게 이민이 말이야. 뭔 소리야? 효자네. 자, 한빈이는 어떻게 할까? 한빈이. 아, 여자친구는 용돈을 많이 주면 헤어지겠지. 아, 용돈 많이 주면 헤어지겠지. 워낙 아빠가 용돈 안 주니까.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말은 저렇게 하는데 은근히 챙겨 다 챙기는 게 용돈 많이 주면 헤어진다고 하다가 아빠 몰래 만날 것 같아요. 아. 지난번에도 저 여기 돈 주면 주인 찾아준다 그러더니 실제로 동네에서 800원 주었거든요. 네. 지 딱지 사더라고. 실망했어. 언니는? 저는요 남자친구를 포기한다 할 것 같아요. 왜냐면요 아빠 말 안 들으면요 아빠가 삐져가지고 술 먹고 울면서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아빠보다 여자친구가 더 좋아? 야 아빠 안 그래. 알겠습니다. 아빠께서 쭉 이제 우리 은서 양을 키웠고 또 지켜보셨잖아요. 자, 어떤 거 할 것 같아요? 1번. 아. 헤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만난다. 몰래? 몰래 만난다? 자, 그럼 여기서 은서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? 그래요. 자, 근데 은서 양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. 자,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아빠가 결사 반대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? 그래. 아빠가 반대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? 아빠가 반대를 잘 읽어보고 해당되는 걸 읽어주세요. 솔직히! 나는! 우리 지봉수 씨는 평상시에는 저 우리 따님이신 은서 양하고 이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까? 네, 아니요. 앉으면 뭐 얘기합니다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대화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. 네. 솔직히! 나는! 용돈을 많이 주면 헤어지겠다고 한다. 용돈을 많이 주면 헤어지겠다고 한다. 와, 단순했구나. 틀렸어요. 은서야, 왜, 왜요? 이 나이에 사귀는 거는 어차피 결혼할 때까지 사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커서는 아빠가 챙겨낼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된다. 아빠는 몇 번 했을 것 같아요? 아빠는 은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? 나는 아빠 몰래 계속 만난다? 아니면은 나는 허락해 주실 때까지 단식 투쟁을. 이야. 비슷하게 맞추네요. 그렇죠? 단식 투쟁은 쟤는 죽어도 안 해. 단식 투쟁은 막, 뭐, 저, 단식 투쟁 가능해요? 굶으면서. 안 돼요. 안 된다니까.
가족이 함께하는 재밌는 퀴즈. 가족 스피드 퀴즈.